1회는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. 하마TV 구독자 여러분, 의정부에 나와 있는 꿀말입니다. 바로 앞에 중량청 있잖아요. 여기는 또 지하철역도 가까워요.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높은 건물이 우리 집 딱 두 채밖에 안 남았어요. 집 보러 가실게요.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, 하우스마트 하마TV. 의정부역에 있는 회사 보유분 땡처리. 아, 이런 게 진짜 꿀인데. 이거 진짜 꿀 매물입니다. 네. 일단 위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. 네. 이쪽에 신발장 4칸 있고 띄움 시공도 잘 해놨어요. 중문 별도로 하실 필요 없어요. 전실보다 넓다. 전실 사이즈 괜찮아요. 야, 아파트인데 크기 괜찮다. 어우, 좋아요. 네. 딱 들어오시면 오늘 집은요, 이렇게 4베이 구조거든요. 제일 작은 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네. 2800에 3000. 이게 제일 작은 방이에요? 네, 제일 작은 방. 와, 사이즈 너무 좋지 않아요? 아니 근데 아 여기서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와, 산도 뷰가 뻥뷰 뻥뷰. 요 집은 남야. 이거 좀 문 좀 닫아주세요. 아, 문 닫아볼까요? 손 안 끼는 거. 오! 와, 대표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? 나 몰랐는데. 천스럽게 이런 거 모르네. 나 아파트 잘 몰라. 세 번째 방도 보셨고요. 네.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네. 2600에 2800. 오, 이쪽으로 오니까 또 뷰가 더 좋아지네. 여기 뷰 점점 좋아집니다. 근데 이게 와, 네. 작은 방들이 다 2800, 3000 막 이러니까. 네. 집 되게 몇 평이에요? 여기가 30평형이에요. 아, 그리고 딱 나오면은 복도도 되게 넓어요. 폭이 좋잖아요. 네, 그리고, 안 답답한 폭. 네, 여기 벽도 지금 목재로 해놓고. 맞아요. 역시 아파트에는 욕조가 있어야지 제맛이죠. 야, 괜찮다. 젠다이 시공도 돼 있고 사이즈 괜찮아요. 고급류 시공간 편안히 쓰실 수 있고요. 우리 바닥도 다 미끄럼방 스타일이에요. 아, 이게 지금 의정부에서 역세권이고. 네. 이거 아파트 이거 아, 진짜 한 4억 했겠다. 여기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. 공유 시공간도 보셨고, 와, 아, 거실이 진짜 이쪽에서 봐도 좋고 저쪽에서 봐도 좋고. 아, 이 뷰 진짜 와. 너무 좋죠? 네, 저기 무슨 산이에요? 저기 보이시는 게 사패산이고요. 호원IC가 바로 저쪽에 있어요. 가까워요. 아.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, 시청이라든지 예술의 공원 다 있습니다. 오, 여기 인프라 진짜 좋다. 위치 최고예요. 우정부역 GTX 아시죠? 우정부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. 여기 GTX 개통하면은 강남 금방 가는데. 그렇죠. 그리고 3억 중간에 이거 못 찾아요. 그렇죠. 아, 이거 원래 4억대 이거 한 3-4천 할인된 거네. 요즘에 지금 의정부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요, 제일 저렴한 금액이 한 6억 정도. 네. 6억부터 거의 스타트를 해요. 그리고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고요. 근데 여긴 3억 5천이잖아. 주방은요,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네. 이거 비싼 집에 있는 거. 문 거기서 열어줄 수 있는 거. 저 이거 써본 적 없어가지고 잘 몰랐어. 여기 상부 인덕션 겸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요. 요거를 그냥 식탁으로 쓰셔도 되고, 아니면 앞쪽으로 식탁 공간 나오니까요, 편안히 쓰실 수 있어요. 야, 이 주방이랑 여기, 와, 거실이랑 뻥 뚫렸다 진짜. 한계천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. 판상형 아파트가 다시 유행하는 이유가 이거야. 그렇죠. 풍이 잘 돼서.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들어가고요. 이쪽에 보시면 네. 또 따로 수납하실 수 있게 짠! 까꿍! 여기 지금 브랜드 아파트죠? 네, 맞아요. 브랜드 아파트입니다.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, 진짜. 그쵸. 다용도실 공간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데요. 세탁실로 쓰시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. 여다지로 되어 있네. 아예 소음 딱 차단하게. 안쪽에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이쪽으로 올리실 수 있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또 환기창도 나 있어요. 선반도 다 돼 있네. 선반도 다 돼 있습니다. 주방 공간도 다 보셨고, 이번엔 또 안방 보러 가실까요? 네. 3500에 3500. 와, 안방 잘 나왔어. 안방 사이즈 괜찮죠? 오, 이게 진짜 좋다 이제. 창 놓는다고 하시면, 만약에 여기는 창 놓고 중간에 서랍장 놓으시면 길이만 무려 12자 정도 나온 사이즈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렇게 나와요, 제품. 네, 창도 나와 있고 에어컨도 LG 거 잘 돼 있고. 오, 안쪽에 보시면 앞베란다. 아, 통창으로 돼 있네. 오, 앞베란다 커요. 오, 아, 저 앞에까지 다 있네. 응, 사이즈 좋죠. 근데 여기는 정말로 홈카페 해야 될 것 같아, 대표님. 진짜. 왜냐면 이리 와 보세요. 이것도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. 왜? 여기는 진짜 홈카페요. 아. 너무 좋죠.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, 이거? 비싼 거 맞아. 의정부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그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저거 뭐예요, 이거? 아, 요거는 우리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요. 아, 실외기실 따로 있구나. 네, 외부에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여기도 많이 들어가겠다. 요것도 짱방 넣기 좋죠. 네. 방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.
앞벨에 대한 공간이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실내 베란다가 두 개인 거야 지금? 두 개 있어요. 네.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대도 맞춤으로 해놨습니다. 오. 자, 번쩍번쩍 이거 서랍도 다 들어가고요. 정말 의자만 갖고 오시면 돼요. 오. 옆으로 수납도 가능하고 우리 욕실 빠지면 안 되잖아. 안쪽에 있어요. 아. 왜 아 하는 거야? 이 금액인데 왜 아 하는 거야? 아, 살짝 기대해가지고. 아. 죄송해요.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요. 네. 아, 이렇게 수전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일체형이요. 뭐,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오니까. 이 정도면 한 분이 샤워하기 충분해요.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.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찜모는 공간을 다 보셨습니다. 아, 여기 진짜 가격 잘 나온 거다 그럼. 금액이 너무 착해요 정말. 금액은요 3억 중반이고요. 아, 다? 아니 위에 층들은 비싸지잖아. 아, 지금 없어. 아, 남은 게 없어. 자녀가 없어요. 아. 여기가 지금 설양세대는 남양이거든요. 네네. 북향세대 하나 있고 딱 두 세대밖에 남지 않았어요. 아, 두 개 남은 거 찍으러 온 거야?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. 아. GTX, 의정부역, 백화점, 네. 시청, 관공서, 산책로 다 있습니다. 학군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. 초중고등학교 네. 다 있어요. 시립지구면요 딱 한 장 준비하시면 돼요. 1,000만 원? 아니요. 1억 준비하시면 됩니다. 아파트리라 좀 네. 많이 필요하네. 아유, 근데 이거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. 그렇죠.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요. 궁금해하시는 네. 오늘 집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. 의정부에서 꿀매물 소개하는 꿀벌팀장이었습니다. 뷰뷰뷰뷰뷰뷰뷰. GTX도 뚫리면 여기 난리나. 난리나요.